잠시 후 우리 회사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인서브그램이 방송됩니다. 우리 회사가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사원을 맞이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개발 및 전력 분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회사가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합니다.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발전용 가스터빈을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냐고요? 바로 월요병인데요. 월요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든 닭처럼 멍해져 있고 무기력해져서 실제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업무에 복귀하는 월요일은 한 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얼리버드족은 적극적인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월요일 오전을 제대로 보낸다고 하는데요. 먼저 일찍 출근해서 책상을 깨끗이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능률도 오르고 컨디션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 직장 동료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인서브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최고 부호이자 삼성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 잘 아시죠? 그는 2002년에 21세기엔 S급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명언을 통해서 인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는데요.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가 필수적이겠죠? 우리 회사도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가 넘쳐나는데요. 최근에 우수 인재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2023년 신입사원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5월 22일 충남 태안본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행사에는 박형덕 사장과 유승재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상반기 신입사원이 참석했는데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은 오는 7월 준공될 김포 열병합발전소의 운영 인력을 충원하고 부족한 정원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정원 감축 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이뤄졌습니다. 평균 127.6: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신입사원은 사무 8명, 기계 8명, 전기 15명, 화학 1명, ICT 2명, 토목 1명, 건축 1명 등 모두 36명인데요. 이날 신입사원들은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며 입사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우리 신입사원들 보기만 해도 아주 밝고 산뜻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큰 디딤돌이 되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할게요. 2023년 신입사원 파이팅! 우리 회사는 2020년 11월 발전사 최초로 경기 성남 판교에 서부 디지털 기술 공유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약 40만 개의 발전 데이터를 개방해서 기술 연구와 신선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전기연구원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개발, 전력 분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24일 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우리 회사가 전기연구원과 디지털 기술 협력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부 디지털 기술 공유 센터의 발전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과 전기, ICT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우리 회사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와 테스트 배드를 제공하면 전기연구원은 디지털 트윈을 개발, 실증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현실 세계의 기계, 사물 등을 구현해 오이시험을 벌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상용화에 앞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우리 회사와 정기연구원은 전력 분야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는데요. 이번 협력으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장비 분야의 꽃이라 불리는 가스터빈. 지난 2019년 국내 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곳이 바로 김포 열병합발전소인데요. 드디어 가스터빈을 전력계통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개최된 복합설비 최초 발전개시 기념행사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지난 5월 31일 김포 열병합발전소, 우리 회사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이 연계된 500MW급 복합설비를 154kV 전력계통에 최초로 연결해 발전 개시에 성공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김포 열병합발전소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5월 말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발전 개시 이후 100% 부하 연소시험, 제어설비 튜닝을 거쳐 오는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갑니다. 이후 실증 운전을 마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 운영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하죠. 이번 발전 개시를 통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과 종합 발전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김포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무사히 마쳐 가스터빈 국산화를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6월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런데 6월이 환경의 달인 것도 알고 계셨나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6월 한 달 동안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녹색 소비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녹색 소비를 통해서 환경 보존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서부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